오늘 시총 상위 종목도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는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현재 오늘 조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을 통해서. 근데 그현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취재하는 CDBC 모의 실업 위한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됐어요. CDBC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렇죠. 모멘텀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자가 네이버하고 SK인데 따돌렸죠. GS칼텍스하고 카카오티 운영자 카카오 모빌리티에 수백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고, GS칼텍스의 주유소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멜론을 흡수합병하면서 엔터 부분에 더 성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는 정말로 자회사가 많이 상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는 있어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는 또 좋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 분산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자회사들이 성장을 잘하고 있고 엔터나 페이, 뱅크, 실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연관 자회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지금 대기업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성장성 자체는 매우 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하반기도 IPO도 지금 앞두고 있는 자회사도 있어서요. 좀 들어볼게요. 자, 카카오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자회사 상장 기대감하고 카카오페이 IPO 굉장히 대어로 좀 꼽히고 있죠. 일부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위치가 일단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최근에 21선 부근에서 관심이 좀 많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올라갈 때단한 번도 이주 차트 보면은 5주선이 꺾인 적이 없어요. 이 5주선이 꺾인 적이 없는데 이번 주는 일단 중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주 차트를 미는 경우에는 주도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에는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주말까지,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아마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된다면 또 매수가 또 들어올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60일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신규 매수는 일단은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한 금요일날 정도의 종가를 보고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을 앞으로 또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근이 매물대가 좀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당장은 아닐 거라고 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장성 보고 가시는 분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카카오가 정말 최근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신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이익 실현하기 위한 분들을 말고는 조금 모아가실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